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빨리 빨리 하세요. 자꾸 넘기지 말고 그 빈칸에 좀 하면 안 될까? 와. 확인합니다. This is my family. 맞나요? Okay, good. 소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의 아빠예요. 오케이, okay, 이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네? 빨리! 뭐 찾는 거야? 생년필. 생년필? 그냥 바쁘다면서 갖출 건 다 갖춰. 계속해서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뭐라고? 진유야, 확인. 확실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is cute. He is cute. He is cute. 확인. 이쯤이야, 그렇지? 자, 계속해서 그는 매우 커. 그는 매우 커요. Very big. Very가 아니고 very. Very. He's very big. Hey. He is very big. 확인. 혹시 나야? 어? Very. 오케이, okay, very 에서 A 썼나요? 네? A 썼나요? very 할 때? 그러면 very인가?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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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순서대로 써야죠. 그 다음 he is very kind. 오, 발음도 잘 고치네. he is very kind. Baby? Baby? 그걸로 적지 말고 연필로 적으세요. 왜요? 무식해.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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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말도 쉽게 안 들어. 색연필로 글씨가 제대로 써지냐? 네. 연필로 써. He is very kind. 확인한다. He is very kind. 네, 연필로 하라니까. 들려요? 말하기. 이거는.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정답입니다. Brian?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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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가서 아빠 사인 받아오고 틀린 거 고쳐오라니까요. 아빠가 영상이요? 오늘? 오늘. 진짜 엄마. 나 지금 빨리 다 썼어? 네. 오, 확인합니다. 맞나요? 볼 것도 없지. 점 찍고 S 했어? 네. 오,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인데? 몰라요? 몰라요? 전번에 선생님이 두 번이나 가르쳐줬는데.
잘 안 해. 야, 그녀는 신디의 엄마야, 어머니세요. 네. is candy. 신디 같은데요? 신디 캔디라. 캔디는 캔디는 이렇게 써야 캔디겠지. 신디. 신디 and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감사합니다. 맞았나요? Mother? 오케이, 선생님이 TH가 무슨 소리 담다고 가르쳐줬죠? TH는 무슨 소리? The. 그렇지, Mother. Goo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ister. 예, 4를 끝났고요. 2 합니다. 예? 7이 아니고 6까지 조금 친하죠? 예? 그러면? 이제 사합니다. 오케이. 로빈의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로빈이요? 예. 저? 샘 페퍼? 샘 페퍼. 로빈 스탠리. 오케이. 공부했다며? 근데 왜 몰라? 어?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 아니야?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 할 때 뭐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소문 못 들었어? 소문 그런 소문 못 들었어요? 뭐뭐가 있다 라는 얘기 할 때 어떻게 한다? 뭔가 한 개가 있을 땐 이렇게 하고 여러 개가 있을 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못 들었나요? 들었어요? 그럼 뭔지 나한테 설명해줘. 네가 들었던 거 나한테 다시 얘기해달라고. 7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뭐래요? Okay, 뭔가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뭐래요? In Robin's family. Any 아니고요. In.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저 봅니다. 저 보세요. There are 7 people. Yeah.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이게 모르는 게 계속 붙들고 있는다고 알게 되나요? People 전번에 맞아서 틀렸어. 어, 그럼 이번에는? 그럼 다음에는? 오케이. 자, 뭐가 있다란 표현할 때 뭐 여러 개가 있으면 뭘 한다 했어? 잘 들어. 다음번에 네가 얘기해 줘야 되니까. 뭐가 여러 개 있을 때 뭐라 그런다? There are. 한 개가 있을 때 뭐라 그런다? There is a boy 한 뭐야? There is a boy. 남자 아이 한 명이 있다. 그럼 남자 애들 여러 명이 있을 때 뭐라 그래? There are boys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로빈의 가족 안에는 하려니까 in, and가 아니고요.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영어로 어떻게 된다? There are 7 people in Robin's family.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다음번에는 이 문장 말할 수 있나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할아버지와 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Okay, he have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그렇죠. He have의 뜻은 아, 더 has his has. Okay, 여기에 그는 누구 대신 왔죠? 그러니까 누구 대신 온 거죠? 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로빈. 그는 로빈 대신 왔죠? 그렇죠? 로빈. 자, 세 번째 설명한다, 진유야. 얘하고 얘의 차이점. 얘는 어떤 남자 한 명 대신 쓰는 거고요.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다시 얘기한다. 그 물, 그 돈. 또 딴 데 보고 있다. 오케이. 얘는 무슨 뜻이라고? 그거. 무슨 뜻?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거기.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그가 더겠냐? 히? 어? 왜 힌데? 아, 그니까 그 너는 지금 이 그자만 보고 더 히를 구분하고 있어. 어? 아까 그것이 그 물,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다가 여기 딱 놔뒀어. 어? 여기다 딱 놔뒀단 말이야. 어디 갔다 오니까 물이 없어졌어. 어? 그 물 어디 갔어? 이러잖아. The water. 그럴 때 더라고. 그럴 때 더. 어? 더가 무슨 쓰임이냐?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게 더라고. 히는 어떤 남자 대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그가 더겠냐? 히겠냐? 그래서 뭐? 이 문장이 어떻게 돼? He has grandfather. Okay, 어를 써줘야지 한 명이니까.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뭐라고요?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너 유튜브 보고 놀고 있지 않았냐? 어? 지금 몇 문장 통과했어? 응? 네. 안녕하세요. 응? 냉. 안녕하세요. 응? 뭐? 박진여 씨? 응. 그럼 다음 문장 볼까? 오케이.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다음 문장. 그는 엄마, 아빠, 엄마, 여자 형제, 남자 형제가 있어요. He has dad, mom, sister, and mother. Okay. 또 빼먹었죠.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그럼 어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진효가 선생님한테 설명해줘야지. 그치? 이 어가 무슨 뜻이지?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 다섯 번까지 할 거야. 그 다음부터 모르면 딱밤이야. 그치?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쭉 보니까 다섯 번 정도 설명하면 학생들이 거의 다 이해를 하더라고. 설마 한 번 설명하고 선생님이 모른다고 뭐라 하겠어. 그치? 알겠습니까? 안 봐도 되고요. 앞을 보세요. 이 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게. 이제 세 번째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어는 무슨 뜻이다? 하나란 뜻이다. 한 명.
그에게 아빠 몇 명이겠어? 엄마 몇 명이겠어? 책에 나왔지만 여자 형제 몇 명이었어? 이름이 뭔데? 또 기억 안 나죠? 타냐. 타냐. 그렇죠. 남자 형제 몇 명이야? 한 명. 이름 뭐야? 브라이언. 브라이언. 그렇죠. 브라이언의 특징은 힘이 세죠. 스트롱. 예. 그 다음 계속해서 타냐는 시끄럽죠. 노이즈. 노이즈가 아니고 노이즈. 예. 그는 또한 고양이와 개가 있어요? He also has cat and dog. 아, 그 고양이 한 cat 한 dog. 걔는 안 붙이고. 왜 고양이는 붙이고 걔는 안 붙이고? 그냥 기분이 그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개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 좀 볼까?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s a cat and a dog. 뭐 보이지? 보이죠? 안 보고도 보이네. 색연필 또 들여다보고 있죠? 진우야, 선생님이 너한테 네가 고쳐야 될 학습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더라? 지금 막 뭐 계속 쪼물딱쪼물딱 하고 들여다보고 딴 거 보고 누구 들어오면 한참 쳐다보고 있고 하면 그게 집중이죠. 초집중. 그치? 잔소리 듣기 싫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해요. 또 색연필 또 떨어뜨리고 있어. 바쁘다, 그치?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He loves the family. 더는 무슨 뜻이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족이란 뜻이지, 그치? 아까 얘기했던 그 가족. 여기에 그 의는 뭐야? 그 의는? 여기에 그는 누구 대신 온 거야? He. 누구 대신 왔냐? 로빈 대신 왔지? 그럼 이 문장을 다시 쓰면 누구는 로빈은 누구의 가족을? 로빈의 가족. 로빈의 가족을 사랑한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he loves the family가 아니고요. He loves his family. 뭐래? 안 들려요? He loves his family. He loves his family. He loves his family. His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안 보죠 또? 얘는 그고요. 얘는 그의. 로빈의 대신에 his. 더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자, 진유 네가 이렇게 했어. 네가 지금 다 지난 시간 다음부터 아니, 지난 시간 수업 끝나고 지금 올 때까지 네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 선생님이 분명히 2하고 4를 하라 그랬는데 넌 2만 했어. 그치? 4는 안 했어. 그치? 그래서 네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2만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4 공부해 그랬어. 그치? 그러고 나서 시간이 너에게 충분히 있었어. 응? 그러고 나서 지금 했어. 몇 문장 통과했지? 응? 공부한 거야, 그게? 뭐 숙제를 내줄까? 응? 5번 쓰기 막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뭐 말하기 시험에서 계속 많이 틀리면 나는 쓰기 숙제를 많이 내줄 수밖에 없어. 응?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말하기 숙제를 좀 열심히 연습 좀 해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